경찰이 살인 예고 게시물 작성자 약 120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 예고 게시글 315건을 적발해서 이 중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7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65명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절반 이상인 34명이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도 적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촉법 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전국에서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12명입니다.